어서 오세요. 여전하네요. 못 고쳐, 못 고쳐. 아이. 물 한 잔 넣어. 아. 좀 다정하게 얘기하지. 그래도 부인 얼굴이 밝으신데. 이거 한번 마셔봐요. 어? 이모. 아니 몸에 좋은 거래요. 아니 내가 자주 체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시고 속이 싹 나왔잖아요. 원기 회복에도 좋다니까 당신 한번 마셔봐요. 원기 회복은. 그 발 닦은 물 아니야? 그거야 그거. 그런 거 뭐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아. 그런 물이야. 아니면 독극물일 수도 있어요. 독극물이요? 아, 이 와이 짬노 이거. 이건 걸. 이거 뭐고 이거? 미라클 엔젤 워터가 들어서 그래요. 아, 몸에 좋으니까 한번 마셔봐요. 갖다 버리라.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아, 이 좋은 걸 왜? 아, 맘만 있구만 뭘. 저게 믿음인가 봐. 세뇌가 무서워요, 진짜. 20년을 평탄하게 살아온 아내가 얼마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어떡해. 저거 약도 없어요. 당신 벌써 왔어요? 야, 니 어디서 돌아다니서 너? 어? 아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배우보다 빨리 밥 차리라. 나 좀 먼저 씻고요. 근데 아내분이 일단 좀 행복해 보여서 좋긴 한데. 자기가 풀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 물을. 저 물을 엄청 샀나 봐. 다 쓰려서. 이거 지금 마시고 있어요. 어떡해. 큰일 났다. 이거 먹으면 배도 안 고파요. 야. 아니 이게 뭔데 자꾸 물에 사 넣어? 진짜. 뭐야. 이 요새. 이 요새. 야 저거 뭔가 이상하다. 약간 건. 아깝다. 미친나 그걸 와 자칠 뿐 아니고 이. 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영조자님 이거 만드시려면 또 얼마나 눈물 흘리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돌았나? 알고 보니 아내는 금성 미래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 사이비 종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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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저게 의식인가 봐요. 미쳐. 나 못 살 것 같아요, 저러면.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살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준 생수는 알고 보니 금성 미래교 교주가 신도들을 위해 흘린 자비의 눈물이 담긴 물이라더군요. 신도들 사이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완전 사기잖아요. 그럼 눈물을 어떻게 저만큼 흘려요? 아니 저기 물 어디 흐르는 거지. 저희 엄마가 어릴 때 그 발 닦은 물 사 먹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근데 그게 모든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야.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나 기도하러 가야 돼요. 제발요. 제발 문 좀 열어줘. 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사입이 종교라니요. 이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살아니. 잠가놨구나. 이러면 이제 남편을 사탄으로 생각한다고. 날 못하게 하니까. 이미 가스라이팅이 다 된 거야. 된 거지. 이 뭐 전부 다 이물이네. 야! 이 뭐 생수 없나? 왜? 왜? 이 뭐 이거? 집은 엉망진창이 됐구나. 나갔나 봐요. 이 배물 어디 갔구나 이거? 결국 걱정했던 재산 팔아가지고. 걔네가 진짜. 야, 너 나온다. 이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했다는 말. 사회비 종교 빠지면 빠져 나가기도 힘들다. 그렇대요. 아파. 빨리 가자. 그 손 놓으시지요. 이해는 되지만 방법이 너무 잘못되셨어요. 어떡해. 일단 드시고 진정 좀 하시지요. 가마보이 그 짝이 내 순진한 마누라 꼬신 사이비 교준 같네. 사이비라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영도자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영도자님은 제 인생의 희망 찾아주신 분이에요.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고요. 이 미친나, 네 정신 안 차릴래? 사입이 교주단 말이야. 처음부터 네 뺏기 몰랐고 짝짱하고 덤빙기라고. 우리 신도님은 지난 20년간 남편분한테 맞고 사셨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은 남편분과 이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 다 얘기하셨구나. 다 얘기하지. 다 고백을. 그럼. 야, 네가 뭔데 내보고 이혼하라 말라 했었노? 이혼을 내한테 함 추고 볼래? 어? 아, 그러지 마! 이혼해, 우리! 그리고 재산도 나 반 줘요. 어. 남은 재산 갖다 바쳐야 되니까.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쵸? 위자료 받아서? 재산 분할 받으려고. 받아서 종교에 넣으려고. 미쳐 미쳐. 아이고. 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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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 전 아내와 아이고.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써준 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제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면서 근데 지금 봐서는 사실 남자도 문제였고 지금부터 여자분도 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아내분이 이제 교주한테 본인이 지금까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 고백했던 고백했죠, 거잖아요. 예.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예상치도 못한 예? 이 얘기를 왜 여기다 해? 어퍼컷 맞은 거거든요, 지금. 아니 왜냐면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겠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 교주는 어떻게 해야겠어. 받아주죠. 받아주면서. 예, 예. 그러면서.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그런 인간하고 사는 자체가 이미 그건 뭐 잘못된 선택이야 이러면서 막 가스라이팅 시키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남편분은 또 이혼을 안 하겠다고 그러시네요. 이 남자의 심리는 또 뭘까요? 아니 성격이 와일드하고 이래서 그렇지 마음은 내가 생각할 때 저 화면을 보면서 마음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맞아. 남자는 또 사회적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반을 나눠야 되잖아. 아 그럼 경제적인 문제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걱정은 되시겠네요. 오롯이 내가 다 번 건데 네. 와이프는 번 생산 활동을 한 적이 없잖아. 그렇지만 집안에서 그거 뒷받침 그거 생각하는 게... 사람이면 저렇게 싸우겠어? 아니 법적으로 가면은 반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사이비 교주 그것만 아니면 이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돈을 받으면 분명히 사이비 그 교한테 다 갖다 바칠 것 같아서 남편은 더 안 해주지.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에 남편이 이혼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 요구를 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이혼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아내 쪽에도 귀책 사유가 있지만 남편이 그간 20년 동안 아내를 폭행해왔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귀책사유로 당연히 잡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쌍방 귀책사유인 거고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인정이 되고 물론 위자료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혼은 충분히 되는 사안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사연자가 보내신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여성분이 요구하는 이혼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남성분 의지대로 이혼 없이 결혼 생활이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네, 아직도 저는 그 눈탱이 밤탱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참고 사셨으면 지금은 각자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가시는 것도 각자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남편분 입장에서도 아내분이 이미 그 종교에 이제 심취해 있는 상태면 다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도 결국 이번 한번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뭔가 반복이 될 경우에는 이게 회복이 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서 그래. 저 정도면 너무 연기가 잘했는데 그게 진짜 저 연기한 것처럼 저게 사실이라면 나는 두 번 했어, 두 번. 저 정도면 뭐로 살아? 아, 저 정도면? 그럼. 아, 순간 본인이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저 상태로라면 나는 두 번이 아니라 더 이상 이혼했다는 얘기시죠. 나하고는 다르지 저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나고 이제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갖고 있는 사고의 영역이 아무래도 이제 저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합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합의가 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넘어섰어. 맞죠, 맞죠. 저도 같은 생각. 그런 정도면 내가 내 얘기하는 것은 미안한데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어떤 영역을 또 만나는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맞네요. 그러니까 저 아내분이 이혼을 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건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그때 행복하실 수 있다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좀 다른 의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거의 이혼 맞아요. 쪽으로 하시는 맞아요. 게 맞겠다라는 생각.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이 만약에 지금 이혼하면 절반만 줘도 되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혼할 때는 나눌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빼돌려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남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냥 남편도 동의를 하시는 게 맞다는 돈을 거죠. 돈을 갖다 다 퍼다 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 지점은 생각을 못했네요.